자, 우리 전국의 고2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물리 김성재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캐스트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내신과 수능이 다르다라는 것은 격하게 불행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을 거예요. 현재 고2 수험생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수험생들 중에서 가장 불행하다, 안쓰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입시 상황은 현재와 아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여러분 이후에 그러니까 현재 고1들은 또 입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지만 구체적이진 않거든요. 자, 여기에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것이 교과서가 이제 첫 수능을 치르는 게 2021학년도 수능이 됩니다. 선생님이 교과서를 바뀌는 것을 몇 번을 경험을 했는데요. 교과서 바뀌고 나서 한 3-4년 동안 정말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이건 실제 국가고시에 해당하는 수학능력시험. 이것을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자칫 여기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비효율적인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왜?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현재 교과서죠. 올해 끝나는 이 교과서는 천재교육과 교학기사.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출판사를 얘기해야 돼. 두 종의 교과서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새로운 교과서, 그러니까 2015 개정판이라고 하죠. 무려 8종입니다. 8종이에요. 뭐 다들 뭐 8종을 뭐 확실히 연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막 이렇게 준비를 같이 서로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교과서에 따라서 이 컨셉의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큰 컨셉의 차이는 아닌데 이것이 매우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례 1로 말씀드릴게요. 왜 내신과 수능이 다른지 사례 1. 이건 교과서의 이제 부분인데 굴절 법칙. 이것은 스넬 법칙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너무 좀 이렇게 얕게 하다 보면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굴절 법칙은 공식 아닌 거고 스넬 법칙은 공식이래. 왜? 스넬, 영어, 공식. 아니죠. 같은 말이랍니다. 그런데요. 이 8종의 교과서 중에서 천재, 교학사, YBM 이 세 종의 교과서에는 공식이 아니고 이 공식 이전에 물리 본질적인 정성적인 교과 내용을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매질 1이 있고 매질 2가 있었을 때 자 빛이 비스듬히 입사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제도를 갈 때는요. 준법정신 얘기가 맨날 이 법선을 반드시 꼭 세워둔다는 거죠. 법선을 세우세요. 그리고 나서 일부 반사가 있고 일부 굴절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됩니까? 라는 그 물리 본질적인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금성이라든가 동화라든가 미래엔 그리고 비상, 지학사 자, 이 교과서에는 공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인하버나 사인하 람다 프람 이거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학교 내신 준비하실 때. 근데 물리가 공식이라고 나쁜 그 선입견도 있죠. 공식을 해야만이 물리가 아닌 거예요. 공식 이전에 물리 본질적인 것이 갖춰지면 공식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자, 항상 그런 수업 중에 그런 얘기하죠. 공식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오도록 하는 것이라고요. 추상적이라고요? 아니요. 물리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스넬 법칙 공식이 이 교과서 없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정량적인 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건 정성적인 그러니까 뭐 크다 작다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다루는 부분인데 이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이제 광통신 광섬유 전반사 얘기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수능에 나온다 그랬을 때 수능이랑 국가고시죠. 과연 이런 정량적 계산 각도 몇 도에 대해서 2분의 루트 3 나오고 이런 정량적 계산을 과연 수능에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어때요? 배우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이 교과서를 가지고 하신 분들은 교과 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어때요? 결국 이거죠. 공통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3-4년 동안 왜 또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이런 교과서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교과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 교과서에 대한 그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교과서 컨셉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컨셉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물리에서 물리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 괜히 바꾼 게 아니라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원 과목입니다. 투 과목이 또 따로 있어요.
물역원에서 뭐 단원마다 내용은 다릅니다. 어떤 그 교과 내용은 이제 공식도 보고 합니다. 물역원에서. 하지만 이 교과 단원 내용 같은 경우는 전반사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물리 본질적인 정성적인 이 해석이 우선시되고 수능 출제도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물론 저 스스로 하는 질문이지만 만약에 제가 저에게 아니 그럼 이거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이거 정량 계산한 거 나오면 어떡할 거야? 저 할 말 없어요. 솔직히 할 말 없는 거죠. 나온다는데.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최소의 공통적인 얘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사례 2. 사례 1은 교과서의 차이라면 사례 2는요. 이제 좀 이런 말이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이게 열역학 법칙이거든요. 내부 에너지 열역학 단원입니다. 물리학 1에서는 여기서 끝냅니다. 그러나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요. 학교 선생님의 재량껏 나가기 때문에 아니 수업 중에 그래요. 뭐 좋은 방향을 생각해서 당신께 수업했다. 수업에 얼마나 열중했니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리학 2에 해당하는 2분의 3 NRT 이 내부 에너지에 포함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고2 때 내신에 이제 준비되면서 학교 그 범위에 학교에서 했던 내용에 쫓아가다 보니까 12월 말 그리고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이제 1월 이때 그 교과 내용에 대해서 특히 물리가 그래요. 다른 과학 과목에 비해서 특히 물리가 1월 달에 이제 수능 준비한다고 시작할 때 리셋합니다. 다시 공부해요.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죠. 내신과 수능이 왜 달라야 하는지 그건 저도 어쩔 수 없는 얘기지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물리학 2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해야 될 부분과 하지 않아도 될 부분 그리고 또 참고격으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물리 수업 시간에 이거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이거 이전에 이것을 이해하면 이 시간 정말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량적 계산에 매달려서 막 그 문제 풀이에 매달리고 이런 것들은 비효율적인 것이죠. 자, 또한 그렇다면 제가 이제 교과서 바뀌고 한 3, 4년 동안 아주 곤혹스럽다 그랬죠. 앞으로 3, 4년 또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 이전 교과의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올해로 끝나는 교과서입니다. 요즘 참 잠잠하죠. 왜?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꼭 보면요. 교과서 도대체 왜 그렇게 바뀌어야 될 확 틀이 바뀌어요. 살짝살짝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는지 참 저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이제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이전 교과, 그러니까 현재 끝나는 이 교과서입니다. 그 이전의 교과서에서 지금의 교과 넘어올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전의 교과서는 7차 개정이라 그래요. 네, 이것은 지금 현재의 교과서고요. 그게 있었어요. 그 이전에 이 파동의 진행에 관해서. 그래서 변이 X 그래프가 있고 변이 T 그래프가 있는데 이런 문항이에요. 이 P점의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가 무엇이니 뭐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내용이 되냐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니까 잠시 후의 모습을 살짝 그려주는 센스. 보니까 P는 어디로 진동을 시작했습니까? 아래로 진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 P점에 ST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점의 위치 변화에 대해서 표현할 때 아래로 내려 시작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옳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제 끝나는 교과서지만 2013년 그러니까 2014학년도 수능이 준비된 그 전년도죠. 2013년에 이때부터 3, 4년, 3, 4년 뭐 다른 내용 같은 뭐 5년, 6년 심지어 재작년까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거 안 해요? 이러신 분들 곧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 이게 난립했습니다. 뭐 사설 모의고사라든가 시중의 문제집이라든가 심지어는요. EBS 특수, 숙특 뭐 이런 거죠. 그런 교재에서도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러나 버트 수능이라든가 또 같은 평가원의 모평이라든가 또 교육청의 학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no,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잠해졌죠. 이제 이런 거 다루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게 오히려 정상이었던 사람들은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그러죠. 보고 싶으면 보는 거죠. 자, 또 사례 2를 얘기할게요. 왜 마찰력 뮤 N 이거 안 하세요?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았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 출발할 때. 왜?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종의 교과서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과서입니다. 올해 끝나는 거. 천재와 교학사 두 개 했는데
천재는 아유 거꾸로 쓰는데 천재는 없고 교학에는 있어요. 이게 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뭐 이런 영화 제목처럼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수능에 출제할 때 이걸 내면 될까요? 아니죠. 그냥 마찰력이 뭔지만 알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공통된 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초반부에 이거 왜냐면 그 이전의 교과서 이게 또 있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역학에서 자리 잡은 문항거리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것까지 혼동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 아니 우리는 이런 교과 이거 있는 거 교과서 보는데 우리는 이런 교과서 보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버트! 그래서 지금은 수험생들이 현명해져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절대 허튼 소리를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버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현명한 수험생이 되시 바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교과 내용 이거를 정확히 여러분 하지 않으시면 너무너무나 할게 많아지는 겁니다. 심화라는 것은요, 교과서 없는 내용이 아니고, 물리학 2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심화라는 것은 그 내용 안에서 들어가 있는 것이 심화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여러분들, 앞으로 끝까지 화이팅 하면서 현명한 수험생 또 수능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교과의 기본적인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수험생 됩시다. 자,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고!